하나 찾았잖아요. 근데 뭐 하고 있어, 혼자 앉아서? 비가 너무 안 와서 비가 언제 오나 점을 좀 치고 있었는데. 언제 온대? 안 온대. 안 온대? 요즘 비가 오는 것 같아도 실상 텃밭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 농사 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정도 비 갖고는 해갈이 안 되잖아요. 더 와야 돼요. 지금 비 갖고는 택도 없고. 그래서 텃밭에 물을 좀 정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2주 전쯤에 만들어서 이렇게 물 공급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렸고 제 모래수 판매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지주대를 좀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한 개 정도 하지 마시고 세 개 정도 충분히 하셔야 이게 땅 속으로 깊이 안 박히더라고요. 자,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 이거는 흔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플 때 정말 이걸 쓸 일은 없어야 되겠죠. 생각보다 싸거든요. 요것도 싸요. 자, 요거를 찢어서 한 세트를 꺼내고. 병원에서 훔쳐온 건 아니지? 아니야, 샀어. 요것도 제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기는 해요.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구입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데서도 요 수액 세트를 여기서 구하시면 되거든요. 요걸 굉장히 저렴하니까. 자,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요 병뚜껑이 굉장히 약한 거일 때는 그냥 뚫어져요. 쑥 들어가죠, 그냥. 이렇게 아주 쉽게 쑥 들어간답니다. 이제 이렇게 놓고 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아주 간단해, 이거는. 여기다 이제 구멍을 한 두 개쯤 천장에 매달 거니까 매달 구멍 뚫고 그 다음에 여기를 끝에를 자릅니다. 끈을 적당한 길이. 완성! 또 매단 채 물을 주려면 너무 높이 달면 불편하겠다. 그치.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면 돼요. 그 적당한 게 제일 어려운 거 알죠? 너무 또 이게 또 너무 또 쳐지면 흔들거려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텃밭이 되는데 물 주실 때 있죠? 이 검은 색깔이 호수가 굉장히 뜨거워요. 차가운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주시면 된답니다. 물이 막 쭉 세죠? 잠글게요. 물이 여기서 또 한 벌씩 두 벌씩. 그럼 이렇게 보면 뿌리 줄기 나오는데 제일 줄기 나오는데 여기 흙이잖아요. 이 자리 그냥 꽂아 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 너무 코 박을 필요는 없고. 우리 셀리맘이 손이 좀 똥손이에요. 근데 똥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. 뭔 소리야, 똥손이 이렇게 이쁜 손이 어딨어. 너무 낫나? 아니야, 좀 더 됐잖아. 한 번 묶고 두 번째는 리본으로 묶고 끝이네요. 솔직히 끝. 아, 이게 움직이는구나. 응. 그래, 그 정도 옮겨. 됐어요. 그 하얀 막에 빼버려. 응. 이건 버리는 거야? 그리고 거기다 그래 놔두고 물 줘요. 됐어. 이제 물이 막 툭툭 떨어지네. 잠가요.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게. 이렇게 있잖아. 여기잖아. 그 근처에다. 살짝만. 그렇게 땅에다 박을 필요도 없어. 그래도 이 사이에서 물이 셀 줄 알았더니 안 샌다. 신기하지. 꽂았는데. 세면은 또 뭘로 또 막아야 될까요? 세면은 혹시라도 세면은 글루건 한번 싸주면 되는데. 시작! 1분이 지났습니다. 끝! 1분 10초. 제일 좋은 건 역시 또 생수병이에요. 잘 떨어져서. 우와, 손이 빨라졌네. 언제 이렇게 다 해놨지? 나 엄청 속도 빨라졌어. 내가 봐도 달인인데? 아이, 그렇게 하면 일 시키려고 그러지? 무슨 달인이야.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. 저희 텃밭에 토마토는 이렇게 줄기를 감아서 끈으로 올립니다. 이게 더 편해요. 제가 해보니까 안 보는 사이에 눈만 한눈만 팔면 그래 진짜 한눈 팔면 겨순 하나씩은 진짜 순식간에 올라와. 이 토마토는 그 텃밭은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들려야 되지. 이거 숨어있네. 따버려야지. 이건 안 못 먹어요. 이거는 아니, 먹고 쓰더라고 지금 먹으면. 아, 진딧물 때문에 못 자라고 못 있는 거야. 못 자라는 거야. 다른 애들보다 되게 작네. 가끔 진딧물 약 해줘도 또 살기고 또 생기고 얘만 그래. 근데 주렁주렁 매달려서 이상해. 풍경이 예쁘지 않아? 아니, 줄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. 너무 지저분해. 가위로 자를까? 아니야, 끈 계속 필요해. 이런 풍경은 처음이야, 이 텃밭에. 제가 텃밭 물주기 1탄을 찍으면서
어떤 고민을 했냐면 물이 떨어지는 게 눈에 잘 안 보여요. 자꾸 파묻히고. 맞아. 그래서 이게 물론 어쩔 수 없이 텃밭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고라도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,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게 물이 떨어지는 걸 좀 볼 수 있고 좀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게 병원에서 링겔 맞는 링겔을 생각했어요. 그 물 떨어지는 거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시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것도 우리 초창 1탄에서 잘 사용하고 있잖아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렇게 물이 꽉 너무 막혀버리면 내가 이거를 이걸 다리를 하나 더 달아야 되는데 귀찮은 일에 빠져가지고 다리를 안 달았더니 하나밖에 안 달았더니 조금 이제 이렇게 불안정하게 서 있어 애들이. 그래서 물을 좀 생각보다 넉넉하게 이걸 풀어주셔야 돼요. 물을 넉넉하게 안 풀어주면 이게 잘 물이 노즐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봐서 물이 안 나오면 노즐을 열어주셔야 돼요. 그거를 잘 볼 수가 없다. 물이 그러니까 스며들긴 하는데 너무 이렇게 안 줄어들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아마 노즐이 막힌 것 거라 이거는 이제 그럴 때는 좀 들어서 노즐을 풀어주시면 됐습니다. 노즐을 풀어주셔야 돼요. 풀어주셔야 물이 잘 떨어집니다. 그래서 요거의 단점은 물이 잘 나오는 게 안 보이고 그리고 조금만 너무 깊이 파묻힌다는 거.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해서 오늘 이렇게 줄줄줄 달아놨죠. 이렇게 매달아도 되고요. 응용하기 나름인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되는 뭐 상자를 놓고 그 위에다가 물통을 한 20리터짜리 물통을 놓고 얘를 쿡쿡쿡 사봉대 박아가지고 쭉 넓혀서 한 5-6개씩 이렇게 처리를 해서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상상하기에 나름인데 얼마든지 그렇게도 이 기준대가 없을 때는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가뭄의 텃밭 물주기 시즌2 버전 2를 오늘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. 이 너무 쉽고 단순하고 하나 만드는데 아까 테스트 해볼게 1분밖에 안 걸립니다. 1분만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아주 물주기 편한 텃밭 물주기를 만들 수 있답니다. 좋은 곳 하나만 있으면 돼요. 네,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써주실 거죠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이쪽 못했는데 쓰레기장 병 주스러 가자. 병? 정신 차려. 페트병. 페트병 주스 가야 돼. 레슨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배고프네.